제가 참 댓글을 가끔 보거든요. 운세 방송 볼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기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좀 어둡게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운이 좋지 않게 흘러갈 때도 있고 이제 좋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는 굉장히 약하게 들리나 보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운세 방송 보실 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운세 방송을 좀 적게 보시거나 좀 시간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들어서 좋은 이야기는 그다지 나올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 굉장히 어둡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자축이 시작이 됐고 이제 해월이 여기 보시면 화면에 잘 보이세요? 무자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12월 7일 양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왜냐면 양력이 저는 편해서 양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주는 절기로 봅니다.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에요. 네, 절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달력을 넘기게 되면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벌써 1년이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2월 초인 입춘까지는 아직 경자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5일까지가 현재 이 무자월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요, 한자로 지금 이걸 자라고 읽어요. 근데 해, 자, 축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얼어 있어요. 냉동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극강으로 추운 것이 바로 이 겨울 중에서도 자월이 가장 추워요. 그럼 이제 각 일간분들이 어떤 입장이 놓였는지 간단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기간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갈 겁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구간이 약 10일 정도, 그리고 이 17일부터 해서 1월 5일까지가 20일 정도 구간이 좀 긴데, 이 동안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겨울 글자가 또 들어와요. 임수는 밑에서 좀 무겁게 흐르는 무거운 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계수는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적, 이거는 이제 위에서 흐르는 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자월이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제 가을 신유술부터 흘러왔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적을게요. 신유술부터 해서 점점 추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자축 운동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음의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음적인 글자가 많으신 분들, 사주가 좀 축축하고 차가운 분들, 냉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신유술 달부터 해자축까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던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셔야 되고, 사주가 어떤 자기 인생의 전체를 결정짓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번 겨울이 좀 힘들 거다, 뭐 가을이 힘들 거다, 이렇게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드려도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운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의 무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걱정되고, 저보다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일부분, 빙산의 일각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운세 방송으로서 재미를 드리고 활력을 드리고자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무자월이잖아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달 거니까 편집본 올라가고 나서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제 상담 신청 링크랑 갑목, 을목 이렇게 각 일간별로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게요. 그 링크 숫자만 각 일간별 본인의 일간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건너뛰기가 가능하시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자니까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무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무자를 쓸게요. 무자를 쓰고 갑목일간분들은 여기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따라오면 되는데, 무자월 같은 경우는 갑목 일간분들이 재성과 관성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재성 같은 경우는 토거든요. 재성은 그 활동하시는 거,
내가 얼마만큼 활동성이 위축돼 있느냐, 아니면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는 거고, 이거는 토를 보시면 되고, 관성은 금을 보시면 되세요. 금기운. 그래서 팔다리에 해당하는 관성과 재성을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토의 부분은 위축이 되거든요. 이게 불을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자축에서 위축이 돼요. 그래서 갑목분들은 바쁘기만 하게 될수 있어요. 진짜 바쁘기만. 어떤 보수라든가 정당한 대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관성 같은 경우는 나를 제압하는 기운이 가장 크게 에너지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자월이 좀 많이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무자월이라고 하는 것이 경자년의 무자월로서 이제 경자의 기운이 치들어가는 부분이고, 무토는 여기서 편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성, 정인이 되는데, 갑목일간 분들께서 입장이 어떻게 환경지에 놓이게 되냐면,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7일부터 이제 임수라고 하는 구간이 힘을 쓸 텐데, 여기서는 편인이 힘을 쓰는 부분이고, 1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계수라고 해서 이제 정인이 힘을 좀 쓰게 되죠. 우선은 활동성이 커지는 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한달 기운에서는 내가 힘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활동성은 커지지만 금전적인 소비라든가 활동성 자체는 그만큼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비가 되고 소진이 되는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 또 금전이나 활동성 자체는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이 20일 해당이 되는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이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인데, 현재 지금 수험생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어떤 뭐 시험이라던가 뭐 실기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딪혀 나갈 텐데,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성이 학업이 되거든요. 학사 일정, 학업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기가 힘들고 또 실제로 방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직장인이나 사업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구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분명히 내가 어떤 대출을 그때 받기로 했고 어떤 서포트를 제대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 정도 기간에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갈 확률이 조금 있어요. 계속 소진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갑목분들에게 이두 번째 구간이 17일부터 1월 5일까지 기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조직생활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환경에서는 방해 요소가 이제 막 조금씩 확 들어와요. 한 30%에서 40% 정도 올라오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고, 매출 성장하는 성장세 자체는 이게 올라갔었던 분들도 이렇게 한동안 멈추게 될 수가 있고, 그런 매출 성장 자체가 멈추면서 딜레이 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슬슬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러게요. 계절적으로 우선은 갑목분들이 좀 많이 소진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일간으로서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이 자월과 축월을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축월은 좀 그나마 낫단 말이죠, 자월보다는. 근데 자월은 우울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속도가 잘 나지 않는 냉동된 구간이기 때문에 축월까지 가기까지 뒷심이 좀 쉽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비가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도 좀 따뜻한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적인 거라도 많이 좀 혜택을 보려고 하시고, 집에서라도 양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좀 많이 흡수하셨으면 좋겠어요. 햇빛을 저희가 실외 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문화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잖아요.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갑목분들은 어떤 강한 것이 와서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을목일간 분들보다 좀더 많은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시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뿌리가 말라가고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세요. 특히 관성 같은 경우도 이제 재성하고 같이 봤을 때 나를 제압하는 기운들은 커지지만 재성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진된 에너지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넘겼으면 좋겠고, 일단은 축월이 올 때까지 조금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조금 읽어보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을목일간으로 넘어갈게요.
뭐 연애운이라던가 이런 거 봐주세요. 이거는 요번 자월에는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넘어갈게요. 감목분들을 좀 풍부하게 봐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이 운세 자체가. 자, 이제 을목분들 시작을 할 건데, 자, 채팅창 좀 읽어보고 갈게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신고를 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걸 보면서 할 거예요. 볼게요. 사주가 춥고 음기운이 많은데 걱정됐네요. 아이고, 호수님 오셨군요. 그러게요. 깃털관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내년에 을목이 위험하다는데 걱정됩니다. 어느 분이시죠? 을목이 위험하다. 아니에요. 저는 을목을 믿어요. 예, 저는 을목의 그 참을성을 믿고 인내심을 믿기 때문에 이미 신축년 운세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을목일관분들 참고해 주시고. 절망적인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월별 운세잖아요. 그냥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은 30일이죠. 30일은 절대로 경자년 1년짜리 운세를 못 이겨요. 경자년은 1년짜리잖아요. 1년 운이 더 큽니다, 여러분. 1년 운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로 무자월 운이 더 크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자, 을목분들 보시게 되면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되고, 달력상으로는 내년 양력 달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월 5일 송환까지 보시면 되는 시간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보시게 되면 이 무자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무자월이잖아요. 해자축 중에서 가장 추울 때고, 이제 무토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정재가 돼요.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성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과연 인성 역할을 할수 있을까? 우선은 편인의 육친을 그대로 적어보고요. 그리고 을목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경지 자체가 병지가 돼요. 경자년에 있는 무자월이기 때문에 자자가 이렇게 만나죠. 그건 감목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병지 환경인데, 내가 의지하는 아주 가까운 분,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나 친지, 좀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될 것이고, 내 아버지도 될 것이고, 재성은 이제 아버지로도 많이 보는데, 한달 동안 이런 육친에 해당하는 가까운 내가 모시는 사람들이 몸이 안 좋다거나 컨디션이 나빠진다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혹은 한달 동안 나의 일적인 영역, 일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회사 일, 이런 것에서 한계가 또 부딪힐 수가 있고,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특히 요 12월 7일부터요, 12월 17일까지의 10일 정도 구간, 이때가 이제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천간이 힘을 주고, 그 다음 20일 동안은 계수라고 하는 편인이 힘을 주는 구간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구간은 이 지금 꺽쇠표 해놨던 7일부터 17일까지 구간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립이 될수 있고요. 을목분들이 나는 열심히 정말 한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립되고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 일손이라든가 도움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또 크리스마스 앞이잖아요. 7일부터 17일까지 좀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이제 혼자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임수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물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을목일관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또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계수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물이 이제 내리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좀더 멘탈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라고 했잖아요. 이달 자체가 한 달이면 끝나요. 자는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제 냉동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축월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이 자는 물 중에서도 냉동되어 있는 구간이고, 어쨌든 이두 번째 구간에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걸좀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처량해 보일 수가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일주마다 또 입장이 다르죠. 을사일주도 있을 수 있고 을미일주라든가 각 일주 기둥들이 있을 텐데 태어난 계절도 다르고 태어난 국가, 살아가는 거주지가 다 달라서 당연히 변수는 많아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을목일간분들이 겪으셨을 때 임수 다음으로 계수가 연달아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아니라 그냥 내침을 당할 수도 있고 조직 같은 데에서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밥을 산다거나 그 사람을 간호를 한다거나 병원비를 대준다거나 정말 헌신을 했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외로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신이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쏟는 달이기 때문에 자월에 생각을 조금 멘탈을 강하게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자월에 내가 헌신했던 부분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지금은 겨울이고 겨울 중에서도 냉동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얼어붙지 않도록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일간이 병화죠. 병화로 제가 채팅창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채팅창 한번 볼게요. 아, 을해일주 분이세요. 그래도 여름에 태어나셨네요. 갑오을이시면. 을목 저희 아버지인데 제발 건강하실 거 바래요. 아,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곤조곤 설명 쉽게 해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아, 제가 소를 깔고 있어서 좀 목소리가 잠오는 목소리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조곤조곤. 개미일간입니다. 무자월에 사찰로 들어가 신축년까지 생활, 아이고. 아, 가시나무님이세요? 이거는 지금 공개 채팅방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아, 혜나님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채팅창 이 정도까지 읽고 지금 60명 정도 넘게 들어오셨는데, 자, 이제 또 힘을 내서 병화일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많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자년에 속한 무자월이에요. 자자로 흘러가죠. 냉동된 구간입니다. 축월까지만 여러분 잘 넘기시면 돼요. 각 일간들 다 그래요. 가을부터 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추위가 확 들어차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저희가 잘 넘겨야 되고, 경자년에 워낙 그 왜곡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비밀리에 진행됐던 일들, 또 어떤 진실을 덮고 거짓된 뉴스들이 마치 진짜였냐 올라왔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분별력을 키우셔야 되고,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그 정보가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그 참을성을 좀 길러야 돼요. 경자년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냄비처럼 끌어오시면 안 되고, 단체로 움직이는 거는 약간 경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자월은 그런 뉴스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마치 가짜가 진짜였냐, 진짜가 가짜였냐. 자의 성격이 원래 그래요.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을 글자 중에서 유도 이제 끌어올리는 기운이 있어요. 드러내게 하는 거. 근데 자 같은 경우는 냉동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옷걸이로 끌어올리는 부분이란 물질화된 끌어올림이 아니라 정신적인 끌어올림이거든요. 에너지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럼 병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자가 아니고 병화일간에서, 병화 입장에서 이제 무자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는 일단은 이 모토가 여기서 볼때 식신이에요. 일단 병화나 정화 같은 이제 불일간 입장에서는 모토나 기토가 왔을 때 분별력이라든가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무자월의 이 자는 바로 여기는 관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관이라고 제가 육친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육친으로는 병화 입장에서 태지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자식을 키우고 있거나 자식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님들, 거리와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이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 환경 태도를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또 현재 병화일간 분들이 손대고 있는 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바빠지거나 변화가 굉장히 컸었다면은 이 사업이나 일에서 구체적인 나의 최종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투자는 엄청 많이 했는데
절반이라도 어떤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 성과가 바로 자월에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병화분들께서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책임감 전도 때문에 이게 어떤 다툼이라든가 대립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10일 정도 구간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이제 힘을 쓰게 되는데 이 구간 동안에는 병화 일간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편관이 나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좋은 역할을 할수 있어요. 임수라는 것은 무거운 물이에요. 병화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자년에 무자월이 일어나서 바로 10일 동안 일주일 넘게 이런 에너지 작용을 일으켜서 병화를 둥둥둥둥 띄워줘요. 그러면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약 20일 동안이나 되는 구간에서 정관이 이제 힘을 쓰게 되는데 이 구간에는 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병화는 막 녹이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계절적인 태양의 역할을 하는 구간이고 영적인 파워를 이제 뿜어내는 글자거든요. 얘가 계수를 만났어요. 정관을 만나가지고 둘은 똑같은 자리에서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비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화가 비껴주든지 계수가 비껴주든지 그둘중 하나인데 계수가 비껴주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해에서 이제 축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득에 대한 어떤 쟁취권, 어떤 분쟁권, 송사로 간다거나 대립이 있다거나 자잘한 싸움이라던가 아니면 알력 다툼, 기싸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변에 병화분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 지적 재산권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력 다툼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 주시면 되고 이 싸움은 자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추월로 분명히 이 일어났던 사건들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자월에서 시작이 됐고, 이 스타트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지만, 추월이라든가 인월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알력 다툼이 크면 클수록. 정치적인 분쟁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송사, 뭐 기업 간의 알력 다툼일 수도 있고,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약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은, 본인이 건물주 수도 있고 월세를 끼고 있는 세입자 수도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분쟁권도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이 토기운이 들어와서 흐트러진 판단력으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서 우선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자월에 가급적이면은 현명한 분들께 나의 판단을 할때 같이 나눠서 고민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채팅창 좀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아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신금 아직 멀었어요. 이제 저기 갑을 병정할 때 정화 들어갈 차례고요. 병화까지 막 했거든요. 순서에다 정해놨으니까. 아, 네, 포수님 감사합니다. 정해일주도 계시네요. 어느 분이시죠? 스위피님, 모자홀이 차갑다여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불일간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어요. 또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맞아요. 임수하고 계수가 차례대로 흐를 텐데 임수는 좀 짧고 그나마 계수는 조금 길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병화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병화는 양간이었고 정화는 음간이에요. 게다가 이제 무자월 같은 경우는 토가 들어왔으니까 정화 분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천간에 토가 들어와서 상관이 드러난 부분이고 이제 경자년에 무자월이잖아요. 얘는 이제 편관 글자가 들어왔는데 환경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끊어지는 절지 환경, 즉 주변에서 환경이 조금 바뀌어요. 어떤 일이냐면 정화일관 분들 중에서 이번 달에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의 구간에서 사업에서 방향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퇴사 과정을 밟으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내가 갈아타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직을 당하신다거나 내가 스스로 일해서 힘들어서 그만둔다거나 전체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제 바꾸는 거죠. 환경 장소 자체를 바꾸는 부분이고, 이별을 하신다거나, 또 새로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예로 이제 정화일관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금이고 그리고 관성이 이 겨울 글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자월이기 때문에 겨울 글자라서 재성의 역할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관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성해지거든요. 아까 병화일관 이야기할 때처럼. 하지만 12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임수라고 하는 이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글자 구성이 물론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답답하게 묶어놓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나답지 않은 즉 정화일관답지 않은 어떤 돌출 행동을 할수 있어요. 이때 돌출 행동이라면 아무래도 조직에서 튀는 행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돌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가족 관계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인간관계 변화가 없었던 단순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인이 없었는데 어떤 썸을 타신다거나 혹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헷갈리게 하는 어떤 인력이 들어온다거나 그 흐름은 12월 17일에서 1월 5일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계수라고 하는 별로 편하지 않은 글자가 들어오죠. 실제로 정화 입장에서 극이 되는 계수가 흘러 들어오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불나방처럼 내가 이 계수를 향해서 정화가 뛰어들어요. 이 계수에게 뛰어들어요. 정화가.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사건 사고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일부러 기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표현을 좀 드리자면은 분명히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파헤쳐서 내가 그걸 사건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증언을 해서 그 증언대에서는 이제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어서 당사자가 도움을 받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정화일관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내가 피해를 입는 거죠.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가 돼서 나가야 한다거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총대를 메고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 동안 구간에서 총대를 메고 여기서 돌발적인 행동을 했어요. 내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데 12월 17일에서 1월 5일까지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 뒤집혀져서 나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일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구현까지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결국 조직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남들이 나에게 서포트가 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오롯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웬만하면 역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구간이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인 걸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멀리 보셔야 되세요. 좀 이기적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고요.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역시 정말 현명한 분들께 의논을 하러 건너가셔야 합니다. 정화분들도 여기까지 하고 채팅창 좀 읽어보고 다음 이제 무토일관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채팅창 볼게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무자일주 이제 무토할 거예요. 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아, 가족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을목도 있고, 정화도 계시고, 임수도 계시고, 계수도 있고. 오. 해나님이시군요. 집중하고요. 맞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우선은 역시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무토이고요.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의 환경지를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천간에서 설명하는 부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색깔을 좀 바꿨어요, 지금. 자, 무자월이잖아요. 경자년의 무자월이에요. 이제 경자의 기운이 거의 끝났고, 사실 아주 고대에는 이 자월의 달력을 나눠주고, 이때 새해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오려고 하면 천지인의 순서로 가기 때문에, 호랑이 달이 들어오는 2월 초가 되어야만 띠가 바뀌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오려면 이 기운이 멀어서 경자는 기운이 시들어가긴 하지만 4월 초걸까지는 그래도 경자의 이 마지막 뒷심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특히 이 무자월에 같은 글자인 무토일관 분들은 어떤 현상을 겪을까? 여기서는 무자월이기 때문에 비견이 일단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또 여기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쳤잖아요. 재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재라고 적는데 해자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태지환경의 노입니다.
12월 7일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1월 5일 소환이 있는 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질 건데 총 30일이잖아요. 이제 순서로 보게 되면은 우선 전체적으로 30일 동안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내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아도 되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상사, 이런 조직 속에 있는 가까운 인맥들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불안해진다는 거는 힘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모토일관분들이 어떤 조직 생활에서 뭐 나가야 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터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좀 책임감이 떨어지고 내가 게을러질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는 일 자체에서 재미나 흥미를 크게 못 느낄 수 있어요. 신체 에너지는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모토일관분들의 활동성이거든요. 이 수의 힘을 해자축에 맞춰보게 되면 힘이 커지는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관성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시면 돼요. 어떤 돌발 행동 하지 마시고, 운세 영상 보실 때도 마찬가지. 해자축에는 그냥 무난하게 묻어가시면 되거든요. 특히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구간이 지금 10일 정도 놓여있고, 이렇게 힘을 쓸 거예요.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계수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힘을 쓸 건데, 둘 다 재성이고, 얘는 편재라고 하고요. 얘는 정재라고 해요. 이제 이건 20일 정도 힘을 쓰겠죠.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편재잖아요. 편재가 일을 도모를 하고, 무토일관 분들께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그 에너지 시기에 놓여요. 약 10일 정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새로운 중책을 맞출 수도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어떤 감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승진이 좀 부담스러운 승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좀 겁이 나는데. 왜 나의 이런 책임감을 내년에 넘어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당겨서 하게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12월 달이면 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일을 맡게 돼서 좀 부담감은 클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은 12월 17일부터 1월 5일에도 이제 20일 동안 이어져요. 이 정제라고 하는 흐름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어떤 내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 안티, 방해물, 적들, 고민이 해결되는 구간이고, 나를 방해했던 적들을 제거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구간 자체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악플러 같은 거 있잖아요. 연예인분들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악플러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칼을 뽑겠다.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시행을 하시게 되면 좀 유리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토일관인데 이때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어떤 증거자료를 취합을 해서 소송을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 진짜 가능하세요. 증거 수집도 잘 되고 일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해자축 구간에 맞춰서 토일관 입장에서는 힘이 커지는 구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소속감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투나 승진이나 이런 것에는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유지는 좀 쉽지가 않죠. 다만 활동성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디로 용수철처럼 튈지 모르는 부분이라, 이 두 번째 구간보다는 첫 번째 구간에서 판단을 잘 하시고 결정을 잘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십니다. 어느 분이시죠? 덜덜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무토분들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따라가시면 되고 묻어가시면 되고,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긍하시고 따라가세요. 이 일이 넘어온 것도 모토분들에게 운적으로는 맡을 때가 되어서 맡은 거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조직에서 투맹인간처럼 할 순 없잖아요. 드디어 해야 될 때가 왔고, 자신에게 올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맡겨진 부분이니까, 실제로 그런 책임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지르시고 건너가시고 남들이 도와줄 거예요. 1월 달까지도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무작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무토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근하시고 이런 것도 즐겁게 야근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채팅창 제가 읽어보고 또 이제 기토 넘어갈게요. YK님이신가요? 질러야겠군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예요. 이걸 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야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하나를 질러 주시고, 그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하나의 목표 부여가 되는 거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많죠. 즐겁게 일하시면 됩니다. 모토일간 연애운요? 연애운 좋죠? 연애운 나쁘지 않아요. 올겨울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네, 연애운도 괜찮죠. 왜냐하면 연애가 그냥 제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이 좋기 때문에, 재성이 좋다는 거는 연애운이 이제 남자 입장에서만 좋은 건 아니고요. 여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하시는데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연애 사업 하시려면 시간을 많이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토인가요? 네, 기토 넘어갈게요. 기토일관 입장에서 무자호를 받았습니다. 경자년에 무자호이고 자자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자의 환경이 오게 되면은 우선 큰 흐름부터 말씀드리면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무자기 때문에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자라는 것은 편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온 거죠. 실제 기토일관 분들은요. 새로운 인맥이 들어오는 기간이 돼요. 이 30일 동안에. 언제부터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즉 소환 절개까지 해당이 되는데 새로운 인맥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동안 내 편이 없어서 외로웠던 기토일간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친구가 생겨요. 또 동업자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만 외로운 메아리를 치고 있었는데 내 뜻에 동조해주는 동업자가 생기는 부분이죠. 또 있어요.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기토일관 분들을 찾으러 옵니다.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들어오고, 메시지가 들어오고, 잘 지내냐, 한번 만나자, 밥 먹자, 이런 연락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기토일관 분들은. 왜냐면 임수, 개수가 이제 차례대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봄에 태어나거나 여름에 태어나서 양기가 충만하신 분들은 좀덜 힘들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을에 태어나고 겨울에 태어나신 이 음적인 운동을 하시는 글자가 많은 경우에는, 좀 아까 을목일간 제가 진행할 때 멘탈을 강하게 가시라 그랬는데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기토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요. 우선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임수라고 하는 이 정제 글자가 들었는데 탁수를 사실 무서워하거든요. 이 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토를 상당히 밭이라고 많이 표현을 듣잖아요. 그래서 뭐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와서 밭에 일궈놨던 것들을 다 망쳐버린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운을 보는 시점이 경자년의 무자란 말이죠. 지금 자자로 올라가잖아요. 이 자는 축을 향해서 흘러가는 부분이고 해자 축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요. 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경자년의 무자에서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토로 흘러갈 거예요. 해자 축으로 인해서 겨울이 끝나고 이 겨울의 재성이 끝나고 이 축으로 결국 흘러갈 거기 때문에 임수와 개수가 밭을 아주 망쳐버리기는 뒷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일단 뭐 밭을 망친다 이런 표현을 이제 FM대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임수와 계수 구간에서 이 30일 동안 원래 그 전부터 기토일관 분들을 힘들게 할 만한 일들이 예정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병화일관 얘기를 할때 송사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연됩니다. 자아자가 끌어올리긴 했는데 얘는 물질적인 걸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를 먼저 끌어올린 거예요. 이 자자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거를 먼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아직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역시 넘어가요. 기토분들 힘든 것이 조금 미뤄졌어요. 시간대가 느려진 거거든요. 구정물이 들어와도 아직 망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얘가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는 한10% 정도.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약한20% 정도. 개수가 들어와가지고 얘는 또 가볍게 윗대. 여기는 밑에 물,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는 위에 물. 그러니까 아랫물, 윗물 순서로 이렇게 밭을 망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내 인맥들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그 어떤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통증이 수반될 수가 있고 통증이 수반된다는 것은 조직 생활이나 그 변화가 없었던 환경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월에 어떤 기토분들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어떤 일방적인 통보를 듣거나 아니면 드디어 때가 와서 내가 하는 일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준비해서 언제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고 구간을 정해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3월달까지 이 회사에서 좀 다른 곳으로 알아봐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고 퇴사 형태로 어떤 연락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들의 기토일관분들께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지금 회사에서 오래 다니지는 못할 거야. 내년 상반기는 내가 어디 구해서 나가야지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이번 무자월 기간, 즉 1월 5일까지 면접제이나 이직에 대한 스카웃제이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갈등이 될 만한, 나쁘지 않아, 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혹할 수 있는 환경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선택은 이제 기토일관분들이 하시는 건데 어쨌든 무자월에 옮기시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스타트를 하는 것도 본인에게 지금 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던져줘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거나 여름에 태어난 분들이 아닌 나머지 분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시거나 전체적으로 천간지지가 굉장히 냉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기간이 되실 것 같아요. 멘탈 잘 잡으시고 내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소개를 받으셨을 때 충분히 고민하시고 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단장 결정하지는 마시고 기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절지기 때문에. 자, 그럼 채팅창 좀 읽어보고 제가 경금으로 또 넘어갈게요. 을목은 지나갔으니까 무신무신. 아, 네, 지금 기토일관 막 끝냈어요. 이제 경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을목일관분들 다음으로 기토일관분들 중에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토는 그만큼의 모성애도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너그럽게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심각하게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일관이라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힘냅시다 우리 기토들. 이제 무자월인데 경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금일간 수일간이 남았어요. 자, 우선은 이 경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자월이 천간으로는 인성, 즉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이 상관성 자수가 지지로 들어왔고 에너지적으로는 본인 일간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경금일간 분들께 목기운이 재성이고요. 이 목기운은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자리예요. 해자축에서 이 자에서 에너지가 불안해진다는 건 이제 성장 중이긴 한데 아직 미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성 자리가. 그리고 이제 관성은 화의 글자를 보는 건데 요것도 이제 절태형 중에서 태지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환경지로 따져보게 되자면. 그래서 학업이라던가 또 계약이라던가 거래라던가 개인 간의 구매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멈출 수가 있어요. 경금일관 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자월 30일 정도 기간, 즉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 학업 중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학사일정이 중단이 되는 거죠. 시험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시험이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다음 어떤 보류된 시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시험이 이렇게 지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연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들.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미뤄지고 언제 다시 그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 한번 볼게요.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이 식신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건 10일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계수라고 해서 상관성이 이제 들어오는데 요거는 20일 동안 좀 길어요. 그러면
뭐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연 경금일간 분들께 이게 나쁜 일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좋은 것처럼 지금 들리잖아요. 근데 12월 7일에서 12월 17일까지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 임수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대로 있었던 어떤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경금일간 분들께 좀 크게 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액땜을 해주는 부분이 돼요. 왜냐면 식신이라는 것은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이제 아랫물이고 얘는 윗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좀 무거운 물이고 얘는 이제 가벼운 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경금을 씻어줘요. 임수가 과하지 않게 씻어줄 거예요. 경자년에 있는 그 무자월이기 때문에 이 물이 크게 쓰나미처럼 들어오지는 않아요. 뒤에 이제 개수로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쫄쫄쫄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뭄에 콩나듯이 수돗물을 이제 막 틀어서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땀을 막 흘리고 나서 우리가 씻을 때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것처럼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금에게 있었던 어떤 통증들, 방해 요소들, 이런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해 요소가 제거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상관이 들어왔어요.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본인이 또 가지고 왔을 때 해로운 어떤 인맥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좀더 뒤로 미룬다거나 일정 자체를 더 미뤄야 되는데 판단 자체를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괜히 골칫덩어리를 끌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늦춰야 돼요.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예요. 7일부터 17일까지는 늦춰야 된다 그런 건 없고 키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구간에서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7일부터 17일까지는 딱 10일 동안이잖아요. 이때 어떤 시험이 있거나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내가 아티스트인데 오디션이 걸려 있어요. 내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운 대로 그냥 내 몸을 맡기시는데 어쨌든 본인에게는 좋은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내가 1등이 되지 못했다. 순위권에서 밀려났다. 근데 오히려 다른 곳에 앨범 계약은 잘된 거예요. 좋은 소속사도 만나고. 근데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오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걸리는 회사들은 조금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이 이때 뭐 늦춰져가지고 원래 10월달에 있어야 된 시험인데 12월 17일부터 1월 5일 사이로 이렇게 늦춰졌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과연 쳐야 되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사업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늦춰지고 늦춰져서 이 구간에 걸리고, 이때 계약을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예전하고 조건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계약서상에서 약관이 달라졌다거나, 본인이 뭔가 놓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이때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셔야 되고, 전문가에게 한번더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무자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늦어지거나 딜레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멈추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나한테 키가 없고 외부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부분이고 17일부터 1월 5일까지는 결정권이 본인에게 대신 돌아오지만 과연 그것이 맞게 흘러가는 것인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금은 지금 여기까지 했고 이제 또 신금으로 넘어갈 텐데 채팅창 좀 읽어보고 제가 또 신금으로 들어갈게요. 그거는 개인적인 질문 같으세요. KODIN님. 이거는 지금 전체 운세 부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미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본인의 또 월지랑 이런 걸다 전체적으로 봐야 해서 저것도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신금하기로 했죠, 제가. 신금, 인수, 개수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순서를 또 펴놓고. 신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이제 무자월의 무가 들어와 있고 경자년의 무자월이기 때문에 또 자는 식신이 지지에서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자축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자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신금일관 분들께 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또 누구에게서 뭔가 매매권이라든가 이런 그 대상을 물려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거리를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상속의 대상인 건물이나 공장을 물려받는다거나 그대로 이어받는 부분인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신금일관 분들께 재성 활동성은 바로 목기운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장생지가 아니라 목욕지 쪽에 놓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해요. 아직 이제 익으려면 좀 멀었고 관성 같은 경우에는 화를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절대형 중에 퇴지 쪽에 놓일 거예요.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 약 30일 동안을 쪼개어 봤더니 어쨌든 새로운 거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병화일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좀 입장이 다른 게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고 배우러 가고 증여를 받고 어떤 회사에 내가 그대로 입사를 해서 선대의 그 일을 내가 물려받는 거죠. 앞에 있었던 선배 일을. 그래서 12월 7일부터 또첫 번째 구간인 12월 17일까지를 보면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얘는 이제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약 10일 동안 힘을 쓸 거예요. 이때는 역시 신금 입장에서도 씻어주는 물이 들어온 거죠. 얘는 무거운 아랫물로서 나의 그 아래에 있는 신체적인 부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성에서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기운을 할 것이고, 단 10일 동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20일 뒤에도 좋으냐. 요거는 좀 입장이 좀 달라요. 일단은 스타트는 괜찮아요. 그대로 그냥 묻어가시면 되고, 이때도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는 그대로 그냥 내 몸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고, 그냥 주는 대로 내가 먹으면 돼요, 에너지를.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17일부터죠. 이때부터 약 20일 동안 식신에 해당하는 개수가 1월 5일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 결정권이 들어와요. 이 신금일관들한테 결정권이 드디어 백을 하고요. 결정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윈물이거든요. 신금일관 분들이 신체 컨디션이 떨어져서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두 번째 구간에 실제로 아플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모르고 이제 배우는 단계인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조금 버퍼링해서 제가 새로 클릭했어요. 네,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신금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좀 잠깐 끊겼는데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고 그냥 그 자리를 유지를 하면 되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신금일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이 20일 동안의 구간에는 특히 이직을 막 하셨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구해서 그거를 스타트를 하신 분들이 좀 주의 요망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옮겼던 그 조직이 알고 보니까 내 커리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쥐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더라. 이런 판단이 생길 수 있는. 오늘 좀 버퍼링이 심하네요. 어쨌든 컨디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이 구간에서는 잘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시다가는 법적인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러면 채팅창 또 읽어보고 제가 그 다음 일간이죠. 임수일간을 넘어갈게요. 아,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수일관이죠. 자,
임술관 입장에서는 무자월이라고 하는 게 경자년의 무자월인데, 이 무토는 여기 보시면 관성이에요. 즉 편관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 자는 이제 겁재라고 하는 글자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해자축의 운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일간 입장에서는 제왕제도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서 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의 활동성이라든가 그 이어지는 역할 분담 자체가 불기운을 봐야 되거든요. 이 불기운 자체는 해자축의 자에서 태지에 놓이고, 그래서 위축이 되는 거죠. 임수일간 분들은 활동이 좀 위축돼요. 그리고 이 토는 관성인데 사회에서의 내가 그 융통성, 어떤 조화력, 커뮤니티에서의 명예운을 봤을 때 이 관성도 이 재성과 마찬가지로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즉 12월 7일부터 대설이 들어왔을 때부터 1월 5일 소환까지의 30일 동안의 기간을 보게 되면은 남편이나 이게 관성이 남편이 될 수도 있죠. 또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즉 편관이기 때문에 이게 남편도 되고,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이 된다고 했어요. 또는 사업이 될 수도 있죠. 요즘은 거의 싱글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서 힘 조절이 필요해요, 많이. 왜냐하면 손실로 이어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손실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고 감수하게 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남자분에게는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자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깎인다거나 자식으로 인해서 실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서는 전체 조직에서 부당한 행위를 강요를 받는다거나 희생을 당할 것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희생, 이게 이제 포인트죠. 총대를 메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상처를 입고 그대로 떠안고 가는 거니까. 12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임수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제 10일 동안 비견으로서 힘을 이제 부릴 건데, 10일 동안은 순조롭게 흘러가요. 그냥 가는 대로, 방해받는 일이 없이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또 본인의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서 불안할 수는 있어요, 10일 동안. 근데 12월 17일부터죠. 이때부터 약 20일 동안 1월 5일까지 계수라고 하는 겁재가 이제 힘을 주게 되는데, 이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방해 요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 위에서 30일 얘기할 때 언급드렸던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방해하는 사건들.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어떤 과거의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질 수가 있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터지는 거죠. 드디어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거긴 해요. 경자년에 무자월에 와서 터진 거니까. 임술관분들은 과거에 숨겨놨던 일이나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되돌이표처럼 돌아와서 본인의 명예를 깎는다거나 조직에서 이슈가 돼서 내가 그대로 타격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분들도 앞에 구간보다는 저 1월 5일까지의 20일 구간 동안, 17일부터 5일까지죠. 저 구간 동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시 봐야 되고, 나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 동업자분들, 이분들 때문에 끌려가거나 내가 그 일이 휘말려서 어떤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기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또 채팅창 읽어보고 마지막 일간 개수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분 더 들어오셨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번 월별 운세할 때 밤시간대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시간 넘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 진행할 거고요. 자, 개수일간 분들께 무자월 같은 경우는 경자년의 무자기 때문에 드디어 자기 글자를 지지로 만난 거죠. 이 무토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여기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에서 비견의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걸럭지라는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경자년의 무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힘들 수 있어요. 좀 축축한 분들이 자신의 그 기질이 다 나와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높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보수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내가 대가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성과 관성이 굉장히 약한 개수분들의 활동성이 갑자기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웃지 않았던 사람이 억지로 웃을 수 있는 광경이 되는 것처럼 이 30일 동안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 엄마 역할을 못했던 사람이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막 집안을 헤집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인데 아버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지진 않잖아요. 갑자기 나선다고 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조절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12월 7일에서 10일 동안 이 겁제 기간이 되는 임수가 이제 힘을 쓸 건데 약 1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이뤄질 거냐면 이 임수는 이제 무거운 물이거든요. 아랫물이 개수의 윗물과 같이 만난 거가 돼요. 오히려 첫 번째 구간인 이 10일 동안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에너지 확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없어야 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집안일, 가정 분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헤집어 놓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꼼꼼하지 못해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체크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독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본인의 손에서 나오는 실수들이에요. 전부 본인의 입에서 나간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힘 조절 필요하시다는 거는 내가 내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본인의 제어를 잘하시고 컨트롤 잘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포인트고요. 그럼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비견에 해당하는 20일 동안의 개수 구간인데 이때는 비가 이제 내리는 거죠. 개수 입장에서 개수를 만난 거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커지지는 않는데 그대로 말 그대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요. 사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분들, 반복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들, 집에서 나는 그냥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집순이, 집돌이 역할을 하는 조용한 개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자월에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집을 정리하고 비워줘야 한다거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격리당하는 일이 생겨요. 생뚱맞은 장소로 옮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내 환경이 편한데 편한 환경이 계속 있지 못하는 거죠. 어떤 준비된 장소로 옮겨짐을 당하거나 나한테 키가 없어요. 이번에는 이 무자월 동안에 개수분들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벌리고 내가 그것을 수습해야 되고 근데 수습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거죠. 10일에서 20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수습을 해줘야 돼요. 결국 내가 마무리를 못하고 내가 벌린 일은 다른 사람이 수습을 해줘야 될 정도로 일 자체가 내 컨트롤 구간을 떠나요. 특히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시간 자체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분들은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대한 자기 자신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바깥에 함부로 내 얘기 하지 마시고 소문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또 동선 같은 것도 웬만하면 필요없는 외출을 하지 않고 필요없는 만남을 하지 않는 거 그게 개수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데 사업을 하신다거나 저처럼 프리랜서 역할을 하신다거나 집에서 내가 내 생활을 제어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돼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활동이 있는 분들, 내가 내 거를 제어를 할 수 있고 내 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변화의 흐름을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자자가 만났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연애운이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생활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너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이 되면 이게 풀리는데 추월이 끝날 때까지는 1월 5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채팅창을 읽어볼게요. 네, 개수 지금 막 끝냈어요, 여러분. 개수를 끝냈고 을목도 그랬고 제가 기토도 그랬고 지금 개수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무게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수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이번 달. 다른 일간들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근데 개수분들이 많이 느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서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개수분들은.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나서지 말고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 것도 좀 참으시고
구정까지 기다렸다가 선물 주고받아도 절대 욕 얻어먹지 않아요. 내가 잘해주려고 하다가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접으시고 축약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운세는 제가 여기까지 가볍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되도록 안 좋은 단어는 빼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들만 좀 섞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돌려서 돌려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라 잘 대입하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